네, 김광수 교육감표 제주 고교 체제 개편 윤곽이 오는 9월쯤 드러날 전망인데요. 예술체육고등학교나 신재주권 여중고 신설 등 관련 연구 용역들은 이미 마무리되고 오늘은 관련 포럼을 열어 전문가와 교원,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이정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주 고등학교 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포럼. 발제에 나선 교육 전문가는 제주도 교육청이 현재 추진 중인 고교 체제 개편의 목적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출산 등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대응을 위한 것인지, 미래 교육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구체적인 방향이 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제주 고교 체제 개편이 학교 동문회처럼 일부 단체의 목소리에 진행되는 데에는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왜 체제 개편을 해야 될지에 대한 요구 조사들을 좀 들어보면은 동문들의 어떤 자존심, 또 이제 그 지역의 자존심 뭐 이런 부분들이 다른 요구 조건보다 좀 우선시하는 것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함덕고 음악과와 애월고 미술과를 통합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일반과와 미술, 음악 등 특수 목적 학과 두 개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통합하기 위한 이유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오히려 일반과 학생들이 미술이나 음악 등 특수 교육 과정 선택권을 넓혀줄 수 있는 교육 과정 개편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거는요. 미술과 4개 전공에 지금 2개 반인데요. 우리 경쟁률이 1.8대 1이 넘어가요. 10년 동안. 라고 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라도 미술과 3개 반, 4개 반 늘려도 미달 안 납니다. 고교 서열화 문제를 최소화하고 저출산 시대 읍면 지역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표성고 아이비 도입처럼 학교 간의 차이가 아닌 차별화된 교육 과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면 어느 학교에서나 인문학과 직업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내 모든 고등학교를 수평 관계로 구축하고 교육청과 지자체 그리고 대학과 연계한 특성화 계열의 지정 및 교육 과정 편성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또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오는 9월 발표되는 제주 고교 체제 개편안의 경우 제주의 적절한 일반고 수나 학생 수 등의 정량적 관점만큼이나 고교 체제 개편으로 기대되는 교육 효과나 방향 등 정성적인 관점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